마을이 활동하다가 정리해드리고 하고 현재 신도 마을 검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의를 차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의를 차지했고 경찰로 은퇴하고 나서 제2의 활기차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중력 가운데 유격자도 중력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놀래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타투시 움직일 때 깜짝깜짝 놀래면 뭔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다이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더 겁에 질리게 마련이죠. 네, 김상훈 선수가 손목을 지도했는데 송기영 선수가 크게 들어서 머리카락을 지도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선수가 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살이지만 특히 검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직접 부딪히지 않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이빙 이런 것들을 이 축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유도 종목들에서 유도나 태권도 같이 체급별로 텐션을 가리는 게 아니고 검도에서는 오로지 통합 텐션 한 명만 가리는 이렇게 8단 정도 되면 우리가 기본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함부로 달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스타일이 그냥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일을 자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란 충실하다며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본이 허술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할지라도 결국은 효과가 없죠. 검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극도라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자세를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본 자세는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어떤 몸이나 역학적 원리를 응용한 그런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모든 검도인들이 처음에 출연할 때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들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손이나 발을 사용한다면 뭐 자기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축도라는 긴 칼을 우리가 무게인 칼을 자기의 손발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 동작이 있어야만 자기 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본 왔다 갔다 하는 하다가 지치거나 뒤로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머리치기, 이상으로서 좋은 머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유격에서 가까운 머리치기였습니다. 점 없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그 검도 뭐 3단이다, 4단이다, 8단이다 하면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다 지켜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인격이나 품장에서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지금과 같이 이상훈 선수가 공격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손목 뒤로 1대 5로 승리.